유미가 뱀픽 구도 잡는 데 좋다고 생각하고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유미를 엄청 싫어해서 다음 패치 때 유미가 너프 돼서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DRX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캐리아입니다. 일단 초반에 강팀 두 팀을 만나고 시작해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었는데 T1도 꺾고 젠지도 이기게 돼서 좋은 서머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일단 저희가 할 것만 하면은 모든 팀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저희 팀 방향성도 좋고 플레이도 다들 잘하고 있어서 저희만 실수 안 하면 다 이긴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. 일단 MSC가 끝나고 감독님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할 건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수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좋은 방향성으로 연습하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있어서 다들 만족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일단 팀적으로는 뱀픽이나 저희 팀의 이제 조합 챔피언 뱀픽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공격적인 플레이 잘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저희도 공격적인 픽일 때는 공격적이고 수비적인 픽일 때는 또 수비적이게 해서 저희 팀도 공격적으로 할수 있어요. 있습니다. 일단 바드는 아마추어 때도 자주 했고 최근에도 MSC 갔다고 나서 바드를 연습을 좀 했었는데 괜찮은 것 같고 이제 팀원들이나 이제 감독 코치진 분들도 저 바드 실력 평가가 좋아서 바드를 꺼내게 됐습니다. 유미가 뱀픽 구도 잡는 데 좋다고 생각하고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유미를 엄청 싫어해서 다음 패치 때 유미가 너프 돼서 좋습니다. 일단 사람들 뒤에 타서 가만히 스킬만 쓰는 게 너무 제 스타일에 안 맞고 일단 좀 유미 하면은 게임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유미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. 한 11호 유미는 연습을 한 적은 없고 이제 대충 뱀픽이 구도가 이렇게 짜이면은 11호가 좋겠다 협경이 이렇게 생각해서 협경이 저희 11호 한 판도 안 해봤지만 바로 꺼내서 실전에서 썼습니다. 바로 용 잡고 바로 먹었을 땐가?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실수 안 하고 이제 다시 천천히 차근차근 쪼여가면서 게임하면은 질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. 일단 1세트에서 이겼지만 플레이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숙소 가서 피드백 하기로 했고 2세트는 감독님이 뱀픽을 실수했다고 하셔서 뱀픽은 따로 또볼것 같고 3세트도 볼게 있으면 또 가서 볼것 같습니다. 일단 남은 LCK 팀들도 근데 다 잘하는 팀이고 그 젠지랑 T1 말고도 다 쟁쟁한 팀들이라서 저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만족은 하되 자만하거나 뭐 대충 어쨌든 자만만 안 하면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면은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습니다. 샌드박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LCK 모든 팀들은 다 잠재력이 뛰어나다 생각해서 저희도 그에 맞게 열심히 준비해서 상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는 뱀픽에 따라 다른데 공격적이게 해야 될 때는 공격적이게 리스크 없이 그렇게 하는 편이고 공격적으로 할 때는 공격적이게 저희가 제일 잘하는 팀인 것 같아요. 비록 서머도 아쉽게 무관중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집에서 많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나 이제 개인 SNS나 방송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도 엄청 동기부여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